백곳은 산 위에서 지금 약간 주차로 2시간 가량 떨어져 있는 제2의 하롱베이라고 불리는 림빈이라는 곳을 갑니다. 림빈. 림빈 알아요? 어, 알아요? 저희 아버지가 림빈 쪽 사세요. 아버지 살아요? 어제 아버지 어, 진짜? 여기 온다고 하시지 않았어요? 아버지한테 림빈 어때요? 물어보니까 어. 절대 오지 말라고. 왜? 산밖에 없다고. 산밖에 없다고. 이게 산? 산밖에 없다고. 이게 산? 야, 이 자식아! 너 이 사람 계획, 여기 얘기해, 뭐야? 아니, 제가 이거를. 왜 운동하시느라 그랬어? 도시 생활에 굉장히 운동하는 도시잖아. 네. 마지막 단계 딱. 그래, 그 막 인간극장 같은 데 가보면은. 제주도 같이. 속세 다 버리고. 자연인? 난 산에 올라가면, 내 발 한 발이라도 산에 올라가면 바로 산 없어요. 산이 없다니까. 산이 없다. 산이 없다. 산 안 가요? 어디 가요? 몇 개의 계단만 올라갑니다. 아, 불교 거의 가나 보다. 오늘 바로 앞이요 하고서 20분 걸었거든요. 민간보로. 민간에 간단 소개를 하자면, 왜냐면 이 굉장한 곳입니다.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자면, 민빈이 지금 뜨고 있어요. 민빈이라고 여기 뜨고 있단 말이에요. 민빈이 왜 뜨고 있냐면, 저기서 하노이에서, 입 모양 보세요. 남쪽으로. 남쪽으로. 입 모양 보세요. 남쪽. 남쪽으로 약 93km. 93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. 그러니까 기차로 갔다가 당일치기도 여행이 가능해요. 근데 굉장한 절경을 자랑합니다. 어마어마해요. 여기 인도 차이나를 보셨어요? 인도 차이나. 영화 아닙니까? 반도. 안 봤어요? 반도. 도현이 영화 매니아야. 봤어? 인도 차이나 반도 아니에요? 인도 차이나 상반기 영화인데 이게 리메이크가 작년에 개봉됐고. 도현이가 안 보면 진짜 모르는 거야. 이거 영화 제목. 영화 제목이에요. 이게 스크라인랜드 들어봤어요. 그건 네. 봤어. 봤어. 거기 배경이에요. 우리 가는 곳이. 완전 선인네. 미친 거 아니야? 완전 선인네. 미친 거 아니야? 야, 거기 스크라인랜드라고. 스크라인 아, 영화나 찍어 가지고 무인도 같은 곳에 간다고? 아마존 같은 데 아닌가요? 어? 전 세계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섬.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섬. 어느 날 세상에 존재하는 괴생물체를 쫓는 모나크 팀은 거기에 형 아버님이 사시는 거예요? 왜 거기 사냐? 영화 스토리죠? 예. 영화는 그렇게 약간 연출이 됐고 그 이후에 관객들이 많이 많이 쳐지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되고 많은 먹거리들도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많은 숙소 안 들어 안 들어